자, 다섯 번째 맵, 타이던투스 갑니다. 자, 누가 결승 티켓을 얻게 될지. 자, 5시 준비됐어. 로라이엇 키퍼입니다. 10시 아군 전사들이 속. 적과 교전 중입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아크메이지예요. 약간 파로 파이어로드의 그 상성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죠. 나이트엘프 봤을 때. 그리고 처음에 아이템을 더좀 만드십시오. 큰 사냥터를 먹을 게좀 자명했을 때, 그랬을 때좀 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군 아마 전사들이 아까 적과 교전 틈에도 중입니다. 1시 7시 쪽그 사이 그렇게 걸렸으면 파이어로드를 건설 안 완료됐습니다. 썼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11시 5시에 걸렸기 때문에 용캠 자리라서 무조건 때려 죽어도 무조건 용캠이다 이런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파이어로드 전략을 한번 써본 게 아군 아닌가. 전사들이 적과 지금은 교전 중입니다. 그렇게 무리한 사냥터가 아니다 보니까 아크메이지 스타트 했고요. 우리 신성할 속도 저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빠른 트리. 슈먼 3렙 빨리 찍기거든요. 자, 3팜인 아군 상태에서, 전사들이 3팜까지 올랐기 적과 때문에 교전 이거는 중입니다. 여기까지 먹고, 이제, 그쵸, 준비됐어. 끌어내가, 위스리 끌어냈네? 여기를 잡아주면서 확장 던지면서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나엘이 빨라요. 나엘이 여기서 시간 끌면 되는 아군 거거든요. 전사들이 본인이 적과 굉장히 교전 빨리 트리에 던졌기 중입니다. 때문에.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자, 경험치 중요합니다. 이건 슈머니 먹었고. 나이 아까 슈먼이 연구소 쪽 먹었던 아이템이 정말 형편없이 나왔거든요. 경험치 먹었고 이번에는 이것도 먹었어요. 자, 이러면 3렙 이거 먹어야 되는데 먹었어요. 이거 슈먼 난리 날 뻔했습니다.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자, 트리 확인했고 이거 캔슬 되나요? 3렙이라 건설이 아크메이지라서 완료됐습니다. 저 2렙 워터 워터가 딜만 넣을 수 있다면 이거가 깨질 것 같은데 저 키퍼가 인텍만 한번 있어요. 이러면은 자, 좀더 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는 워터가 딜을 못 넣으면은 위스도 있네요. 자, 위스도까지 쓰면서 시원하게 쓰면서 자, 더 이상 워터를 나올 수 없고 이거는 지키는데 성공하네요. 자, 이제 좀 약간 역턴 잡힐 것 같거든요. 휴먼이 지금 키퍼 빨리 마다채우고 와가지고 이거 그냥 인탱글 스킬이 아니라 포스 오브 네이처 스킬 찍은 다음에 이거 압박 들어가도 슈먼 입장에서 좀 부담이 될것 같거든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마다채웠고 이 아이템 들고서 가면 자 최대 트렌트만 소환한다고 했을 때네번 소환 가능해요. 이 준비됐어. 정도면 트리 완성.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자, 인텍인가요? 인텍이네요. 이거는 이러면은 툰맨이랑 아크메이지 같은 걸 확실히 좀 잘라주겠다. 혹시 망토 있나요? 망토 있네요. 사야죠. 100골드 주고서 만화를 이게 45가 늘어나거든요. 45에다가 만화 리젠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준비됐어. 늘어난 만화가 그 늘어난 만큼 다 빨렸네요. 자, 그래도 본진은 아군 없어요.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건설이 슈머니 완료됐습니다. 홀업을 좀 땡기고 싶어가지고 타워보다도 좀더 빨리 홀업을 눌렀거든요. 우리 신성한 숲이 더럽혀지고 자, 있습니다. 쉬어서 기계한테는 인텐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돈 차이가 많이 나지? 원래 이 정도인가? 아니면 위탭이 좀 늦게 들어갔나? 이거 확인이 안 됐네요. 자, 헌터 수를
이거 발견 못한 것 같은데. 근데 발견했어도 저게 그 파괴시킬 각이 안 나왔을 수도 있고, 속편하게 위스 잡는 게 낫죠. 상대방은 아직 영웅소를 못 잡았기 때문에 슈레더가 없거든요. 업그레이드 완료.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시원하고 신선한 맥주 한잔 들게나. 자, 나의 세컨 팬더고, 이쪽 워선약까지 준비됐기 때문에, 자, 팬더한테 경험치 몰아주면 2렙 될수 있겠구요.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나이라 확장이 워낙 빨랐었다 보니까, 이거 뭐 사냥을 견제하든 아니면 로어를 견제하든 뭔가 휴먼에게 유효타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지는데, 플루 2레벨. 키퍼 인탱을 이용해서 시간 끄는 거죠. 자, 재평가에 구입해주면서, 저 살렸고. 자, 터지더라도 엄청 큰 피해까지는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사냥을 끝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사냥터는 여기보단 난이도가 좀 낮을 거란 말이에요. 병력도 이제 나올 거고. 자, 요거로 팬더 신발.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제플린 컨트롤로 기가 막히게 야초대 다잘 살려줬고요. 자, 로어는 여기 없어요. 로어는 앞마당에 있습니다. 자, 저 바리 아리 아케이드 해주면서. 자, 좋아요. 빗나감 한 마리. 때만 때리면 터진 거였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희생텀 원워크샵. 나의 3티어도 그렇게 느리지 않아요. 이거 처음에 배째는 그 빠른 확장이 너무 정확하게 의도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이트포 굉장히 편해졌는데요. 상황이. 업그레이드 완료. 돈 세이브도 되게 잘돼 있었어요. 지금 다쓴 거거든요, 한 번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자, 뭐 제플린 터진 거 같지만, 뭐 제플린은 사실 뭐 본인 역할 이미 다 했다고 볼수 있겠고요. 이거 몰아주면 팬더 3렙까지도 가까워집니다. 잠자던 자가 아예 되네요, 3렙이. 자, 그러면 서로가 세컨 팬더인 상황에서 힐링 스크롤의 개수 차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휴머니 한장 들고 있고. 나일도 이제 한 장을 살만하죠? 돈 많거든요? 서클까지 샀어요. 50유지를 하고 있다가, 아군 이게 전사들이 아이템 적과 판매도 교전 세금이 중입니다. 들어가거든요. 아이템 판매할 때50 초과한 인구수를 가지고 있어도 낮은 유지는 아이템 판매 가격에 또 70%를 받게 됩니다. 방금은 딱 그런 움직임이 나왔죠. 팔고 인구수 들이키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 완료. 아직 나이트엘프의 곰 숫자가 덜 갖춰진 상황이라서 아천 좀 잡히더라도, 예, 곰은 최대한 안 잃는 식으로 컨트롤해주고 있죠.
아직도 빈약합니다. 이쪽 팬더는 3레벨까지 좀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하고요.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어차피 나의 쪽도 슈레더를 구입했기 때문에 위드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쨌든 간에 인구수를 줄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 자, 나의 병력이 좀 이제 쌓였거든요. 아직도 펜더 3렙 안 돼 있는 휴먼이기도 하고. 저 힐스 마지막 힐스죠 이거. 자, 펜더 술불만 있습니다. 그냥 불만 두 번 쓰겠다. 자, 그럼 최대한 안 잃는 선에서 보더스티프 적극 파력 해주면서 마나 다 쓰고, 그 다음에 체력이 골고루 빠졌다 싶으면 그 포탈 타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는 거예요. 4레벨. 자, 레벨에 변동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교전에서 그냥 나엘은 죽은 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또 1스파는 타이밍이죠. 잠자던 자가 깨어났습니다. 3렙을 찍을 것 같긴 하지만 방교전에서 휴먼의 병력을 한번 잘 찔러줬다는 점이 나일한테 너무 편하게 지금 게임이 다가오고 있네요. 자, 다 채우고 돌아왔고요. 힐스가 없거든요. 슬로우 다 풀려있고 포탈. 판단 빨랐습니다. 자, 6시 됐기 때문에 그 힐스 하나 더 팔릴 것 같거든요. 자, 포탈 위치가 굉장히 좋았고 움직임 굉장히 빨랐어요. 아, 힐스 잘 안 파나요? 연구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힐스가 아까 문스톤 같은 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틀어진 것 같죠. 이게 나일이 산 이게 아마 6시에 들어오는 힐스였나요? 대신에 큰 데는 휴먼이 가져가 봅니다. 어쨌든 약간 타이터터스가 좀 맵 구조가 되게 재밌는 게 좀 머리를 잘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타마다 그 플레이 그 게임의 시간마다 어디를 가져가는지에 대한 유불리가 좀 갈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처음에 제일 처음에 여기 못 먹으니까 여기를 먹을 수 있느냐. 2티어 전쯤에. 2티어 후로 해서 2티어 병력 나오기 때쯤에는 여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그 여기를 가져갈 수 있느냐, 약간 이런 그림으로 이 맵이 좀 되게 재밌거든요. 밸런스를 되게 재밌게 만들었는데 어쨌든 이쪽에서 상대방을 쫓고서 좀 경험치를 더 많이 가져간 나이트 엘프라고 볼 수 있겠고, 슈머는 거기서 밀렸지만 어쨌든 더 고레벨의 사냥터에서 이 아이템을 고레벨 아이템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레벨업이 조금 더 중요하긴 하거든요. 뭐 블레이드마스터 같이 아이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영웅들도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마나포션만 챙겨주면은 그냥 레벨업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군 적과 교전 중입니다. 풀머 정리하려고 좀, 아니 펠리 드래곤 정리하려고 좀 풀머를 좀 많이 뽑게 했는데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자, 휴먼 한번 밀어냅니다. 나의 50 그 70 했어요. 80
누나 살리고. 자, 팬더 무조 있긴 한데. 자, 이거 한 마리. 한번 약간 빼는 컨 해주면서 점사 컨이 좀 안 되고 있는데, 자, 우선 한 마리 잡았고요. 나이스. 아, 술불 아프게 들어왔네요. 힐스가 없어요. 힐스가 없어가지고, 방금 술불 너무 아팠다. 너무 낮고, 자, 대신에, 그래도. 오, 나이든 포탈템 성공했고, 자, 팬더 살았고요. 야, 이거 휴먼 병력 약간 괴멸당하는 그림으로 보였었는데, 다 잘 켰습니다. 자, 센터 주도권이 슈머한테 좀 생겼죠. 방금 전에 교전을 되게 잘했기 때문에. 자, 엘린 스크롤 한 장 더 있겠죠. 샀고요. 스킬 바꾸나요 혹시? 아, 스킬까지 아직 안 바꾸고. 이곳에 80 쳐졌기 때문에 캐스를 누를 게 아니라면은 전 스킬 바꾼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나의 드라가 있는 상황이라서 모텔 엘리멘탈이 활약을 할 수 있는 게 좀 제한적이거든요. 상대 곰도 많기도 하고. 우리 신성한 연구 더럽혀지고 있습니다. 자, 나를 확장 잘 찾아가지고 잡고 타고 와요. 아니, 팬더 근데 체력 관리 좀 안 되는 상황? 약간 나엘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일단 보겠습니다. 근데 팬더가. 아, 여기서 근데 팬더가 잡히네요. 아이고. 아, 나엘이 좀 슬로우 번복되면서 힘이 좀 빠지는 그림처럼 좀 느껴졌거든요. 자, 근데 오래 지키면 이제 술부도 무시무시했고요. 아, 그것보다 빠집니다. 그니까 유지력 싸움에서 휴먼이 그래도 할만해 보였거든요? 아, 팬더가 처음에 교전 시작부터 좀 체력이 낮다 했더니까, 에이, 결국 사고가 나네요. 또 샀는데 여기서 힐스 혼자 쓰려고 힐스 혼자. 아, 보존 먹으려고. 와, 자, 근데 오, 이거 아, 보존. 자, 보시면 싸움이 그래요. 그 휴먼이 나니까. 예. 자, 이제 오랩 직전. 자, 이거 먹으면 좀 안 될 것 같은데. 좀 안 돼요. 아, 더 있었네. 아, 여기 짱이 있었네. 오랩을. 아, 근데 아직도 체력이 좀 낮다는 게. 불. 최대한 불만 쓰면서 거리 조절. 이거 그리고 리조네이션이 한번 팬더한테 딱 들어가주면은 슈마한테는 아주 안성 맞춰줄 텐데. 앞에서 이거. 자, 이분 다시 80m 떨어졌고. 자, 확장 깨지면. 아, 그나마 여기 다시 지어놔가지고 자욱 캐고 있는데. 아, 이거 저 불의 한 방이죠. 자, 깨졌고. 아군 전사들이 적과 교전 중입니다. 자, 마자가 나오긴 했지만 후원 병력이 아직 좀 컨디션이 나쁘지 않단 말이죠. 자, 불. 확실히 마운틴 자이언트는 스킬딜에 좀 약한. 와, 그리고 포탈 타이밍 이번엔 좋았어요. 이번엔 진짜 좋았고. 아, 한 마리 잡혔나. 어쨌든 이놈 되게 좋았고요. 자, 센터 빨리 가야죠. 누구든 빨리 가야 돼. 지금 필사 제일 중요해. 자, 날이 좀 더 빨랐네요.
약간 뒷라인이 오래 팬더 때문에 좀 무너진 느낌이거든요, 휴먼이. 아, 이러면 결국 밀리나. 자, 트랭킬리티 지키면 유지력이 갑자기 넘사벽이 됩니다, 나이테크. 끊을 방법도 없거든요. 자, 체력 많이 채웠죠. 이게 또 마운틴 자이언트 쓰기가 부담되는 게, 마운틴 자이언트는 컨시딜이 같이 힐샘 있는 맵이 아니라면 저 체력 관리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심지어 얘는 리주버네이션을 4번 받아야지 만피가 돼요. 리주버네이션 4번이면 만화가 얼마야? 600인가요? 125 4번이니까? 아니 500이죠, 500. 예, 125 4번이면 그 정도의 만화가 지금 곰이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부담을 트랭킬리티가 덜어준다는 거예요. 영광이 고갈되었습니다. 휴먼 너무 아쉽겠는데요? 이거는 약간 그 팬덤 안 잡혔으면은 상황이 더 좋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아, 이내 팬덤 잡혔네요. 자, 폭대불까지. 한 번 더 빠집니다, 아이 휴먼. 트랭킬리티 곧 또 쿨 돌지 않나요? 트랭킬리티가 근데 쿨이 2분인가로 늘어가지고 예전만큼 무식하게 여러 번 쓸 수 없다는 게 있긴 한데. 자, 팬더 두 명이서 이 파이어가 데미지가 무시무시하거든요. 지금 말이 안 돼요. 지금 보시면 데미지가 물리 데미지에 이 정도면은 어떻게 보면은 영웅 데미지보다도 압박이에요, 이거는. 퓨전트한테 150% 데미지 들어가거든요. 이뮬레이션도 있고. 아, 딱 다 죽이니까 풀렸어요. 참고로 어스, 그러니까 대지가 제일 우선순위로 그 돌아가는 그 순위죠. 궁극이 끝났을 때 어스, 스톰, 파이어팬 누가 최후방인지 모르겠네. 어쨌든 어스가 최우선이죠. 자, 그나마 여기 확장을 부시긴 했는데 어쨌든 뭐 나일은 본인 틀에 옮기면 되니까요. 이제는 트랭킬리티 쓸 거라서 싸우다가 체력이 좀 애매하다 싶으면은 GG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로라 이제 3대2로 승리하면서 개선을 인출합니다.